한반 글로벌 시장 속에서는 어떠한 주요 매크로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What's Know 5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FOMC를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또 50BP 가운데 이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 그리고 시장의 해석은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뭐 여기에 따라서 빅컷 예상이 많았던 만큼 적절한 조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잘못 들은 것 아니냐, 더 많은 인하가 필요하다까지 서로 다른 방향에 대한 이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정확하게 예측한 이 월스트리트 대형은행인 JP모건은 추가적인 대규모 금리 인하는 미국 노동시장 약화 여부에 따라 달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는 11월 추가로 50BP 인하를 예상하지만 이는 향후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2024년부터 26년까지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4분기에 추가로 7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2025년 말까지 최종 금리를 2.75에서 3%로 낮출 것을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11월과 12월에 각각 25BP의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연속으로 25BP씩 인하하여 2025년 중반까지는 최종 금리를 3.25에서 3.50%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남은 이 FOMC 회의 11월 그리고 12월 두 차례 남았는데요. 과연 연준의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간밤 개장 전에 나왔었던 이 고용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신규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인 23만 건보다 하회했고 전주보다 1만 2천 건 정도 감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연준이 전날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단번에 50BP 인하하고 무게추를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이동시킨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지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FOMC 성명서를 통해서 고용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7월 FOMC 때 고용 증가폭이 완화됐다고 표현한 것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더 약화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연준이 단행한 예상 외의 빅컷이 경기 침체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주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고용 데이터, 이번에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보다는 우리가 고용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무게추를 바꾼 만큼 앞으로 시장 속에서 나오는 이 고용 데이터들 하나하나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볼 만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의 규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한 주 전에 애플 관련돼서 이 유럽연합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21조 원 가까운 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또 다른 소식 오늘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19일 애플의 타사 스마트워치, 헤드폰도 호환될 수 있는 조처를 6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애플 제품끼리만 호환되는 지금의 베타적 방식 대신 경쟁사 제품도 호환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이 iOS를 개방하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의 디지털 시장법상 상호 운용성 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협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별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직권조사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다고는 볼 수 있지만 기한인 6개월 안에 이 집행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건데요. 이와는 별도로 또 애플이 이후에 앱스토어 개방 압박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속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 메타를 비롯해서 지금 애플까지 계속해서 유럽연합,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영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BOE에서 금리,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번에는 동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현지 시간 19일 잉글랜드 은행은 9월 통화정책 결재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OE는 이번 회의에서 8대1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동결에 반대한 위원은 1명으로 25BP 금리 인하를 선호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만에 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고 이 22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일 금리를 이 0.25% 내린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BOE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5BP 인하한 바가 있는데 당시 투표 결과를 보면요. 5대4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또 내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으면 경제가 우리 예상대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외신은 BOE가 빠르면 오는 11월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25년 6월까지 0.25%포인트씩 약 5차례 금리 인하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금리 인하 상황 나오는 만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까지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FOMC 회의가 있었다면 오늘은 BOJ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이 통화정책 회의에 많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전일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엔 0.5% 급락해 2023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인 100까지 달러 인덱스가 밀렸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파적 빅컷이란 견해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도 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져 달러와 가치를 끌어올렸는데요. 19일 니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엔 환율은 142엔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6엔 상승한 가격인데요. 미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달러화가 강세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 장기 금리 격차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외신들은 BOJ가 이날부터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진행한다며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에다 가스조 총재의 기자회견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오늘 정오에 예정되어 있는 BOJ 회의, 과연 동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나올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매크로 이슈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머스노5 시간 가져봤습니다.